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를 말하는 가장 도발적인 방법 직설 본색입니다. 예전에는 혼자라고 하면은 뭔가 측은한 눈초리를 보내곤 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네. 더 라이프 스타일도 세련되고요.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네. 이렇다 보니까 뭔가 산업 지형도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트렌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짚어봐야 되겠죠. 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직설! 본색. 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영로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지난주에 예. 그 저희 김영롱 앵커가 네. 민방위 훈련 갔다 온다고 해서 예, 민방위 아니었어? 네. 네, 민방위 훈련을 다녀왔는데 예. 제가 또 모니터링은 철저하게 했죠. 아, 그랬어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네, 나를 찾는 먹어서 나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 평론가님은 여신이 앞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섭섭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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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오늘은 본인의 존재감 한번 확실하게 드러내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언제나.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시죠?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나 혼자 산다입니다. 요즘 나 혼자 산다는 정말 트렌드 중에 트렌드예요. 네, 맞아요. TV 프로그램으로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즐기면서 사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참에 네. 트렌드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김영노 앵커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네. 김영노 앵커, 네. 유일하게 총각인데 그러게요. 외롭지 않아요? 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저를 되게 외롭게 보더라고요. 외로워 보여요, 진짜. 외로워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어깨에 딱 떨어지고 퇴근하고 딱 집에 갈 때 어깨에서 축 처지는 그 네, 뭔가 그렇죠. 기운이 스물스물 네. 올라오는 것이 맞아요. 왜 저를 자꾸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근데 무슨 말씀하시려고? 요즘 외로움은 뭐냐면 외롭다는 게 아니라 혼자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대요. 뭐예요? 하나는 러닝리스. 진짜 힘든 거야. 아, 진짜 외로워. 아, 외로워. 네. 아, 외로워. 인생 뭐냐. 뭐 이런 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솔리튜드. 독립적인. 그치, 독립적인. 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외로움. 외로움이 아니지. 고독인데, 막 곱씹으면서 막 이렇게 성장하는 고독.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아. 데이비드 소로라는 작가가 뭐라 하냐면, 나는 고독만큼 벗삼기에 좋은 벗을 알지 못했다. 그 사람들 솔리티드. 진짜 고독해 보인다 이런 말 하니까 근데. 그래서 대한민국 1인 가구 도대체 어디로 가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 네. 어디로 가냐? 이거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아, 제가 의도적으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 반반. 뭐 치킨 반반만 나오나? 네. 저 반반인데 네. 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혼자 즐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혼자 네. 문화생활 하는 것도 좋고 왜냐면 둘이 같이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곱하기 2잖아요. 남자가 두 배를 매는데 네.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혼자 이렇게 즐기는 거 굉장히 예,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글쎄 어때요? 말이에요. 예, 혼자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근데 실제는 짝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는데 네. 아니야. 나 김용일코 키 크지 잘생겨지 훈남이지 뭐 어디 가든지 내가 서 끌고 있는 빠지도 없지. 네. 말도 잘하잖아. 네. 왜 내가 씁쓸해지지? 네. 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와, 네. 국내 763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2015년에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다. 즉 506만 명이래요. 지금 네. 1인 가구. 와.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26.5%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예전에 엄마, 아빠, 아들, 딸 해가지고 4인 가구 했잖아요. 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통계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1인 가구가 가장 많으니까. 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늘어난다. 2035년이면은 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다. 이야. 아, 진짜. 어. 네. 지금 딱 우리 상황이네요. 그렇죠. 세 가구 중 한 명. 딱 한 가구. 네. 그렇지. 미래상. 그렇게 되는 거야. 네. 2035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의식주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트렌드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옷 같은 경우 네. 요즘 셀프 빨래방 있죠. 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니 가장 사실 힘든 게 빨래거든요. 빨래요. 빨래하고 네. 막 이렇게 대른질하고 이게 말리고 네. 아니 신경 많이 쓰이거든. 네. 일단 가가지고 빨래 넣고 돌려서 말려가지고 나오잖아. 네. 일단 여기까지는 되는 거야. 네. 셀프 빨래방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아 요즘 많이 밥 먹는 게 정말 참 힘든데 네. 나도 일바쁘면 혼자 밥 먹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많아요, 그런 많아요. 1인 식당 되게 많고 네. 또는 1인 식당이 아니라 또래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집밥, 온오프 믹스, 톱파티 등 소셜 다이닝 사이트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혼자 밥 먹는 거를 좀 즐겨 했었었는데 네. 근데 딱 한 번 못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데? 한 번은 이제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중국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길래 아, 나도 여기서 그냥 짜장면 혼자 먹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동아리 모임이었어요. 에이씨. 저 혼자. 아, 정모. 정모하는데 네. 혼자 갔구나. 거기선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네. 네. 요즘은 혼자 밥뿐만 아니라 네. 혼술. 그렇죠. 혼고. 아, 혼술. 혼자 고기 구워 먹는 거. 네. 네. 그거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대요. 아, 그 정도는 이때 그렇게 맛있대. 아, 네. 나 안 가봤어요. 요즘에 되게 책에서. 많아요. 그리고 칸막이 네. 쳐져 있는데. 미소실처럼 생겼는데. 맞아요. 네. 네. 저 막 혼자 가서 고기 굽고. 저도 혼자 가서 스테이크 해봤다고? 썰고 네, 해봤어요. 해봤다고? 네. 우와. 와, 대단한데. 네. 이런 거 남의 의식을 남을 의식하면 이건 못해요. 그렇지. 난 못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주 집. 네. 집 문제 가장 힘들거든. 왜냐하면은 네. 가장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기 되죠. 때문에 네. 뭐가 들어가냐면 쉐어하우스. 집을 나누는 거야. 네. 혼자 이게 다 마련하기 힘드니까 집을 나눠서 네가 맡을 부분, 네가 맡은 부분, 네가 맡을 부분 같이 하는데 심심할 따로 사용하고 나머지 같이 독립적으로 사용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동으로. 네. 그러면서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실 그 주거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1인 가구 특징이에요. 네. 의식주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그 최유한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 먼저 질문을 한 게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많을까요? 남성분들이 많을까요? 여성. 여성. 여성이 많다고요? 네. 여성이 많을 것 같은데. 왜요? 아니 그냥 평소에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네. 여성 전용 이 뭐라고 해야 돼? 오피스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성 전용은 못 본 것 같아서. 평론가님은 왜 여성이 많을 것 같아요? 여성이 많은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흔히 그 생각을 했었어요. 남성분들은 그래도 좀 위험성이 덜하잖아요. 여성분들 굉장히 위험하고 막 맞아요. 보안에 취약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 네, 남성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독거 노인분들 그 여성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시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여성 독거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이긴 한데 네. 여성분이 221만 8천 가구, 남성분들이 네. 192만 4천 가구,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고 엄청 합니다. 엄청 차이 나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인용 제품들을 좀 지금부터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가장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든 게 빨래 아닙니까? 맞아요. 게다가 네. 직장인분들, 혼자 그렇지. 사시는 직장인분들 정장 입고 출퇴근하는데 그거 매일매일 관리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어떤 제품이냐면 또 대박 나. 기대가 엄청 많아요. 자, 지금 퇴근을 했어요. 퇴근했어. 퇴근을 하고 어디로 갈까요? 뭐야? 옷 입고 샤워 이대로 물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 또라이 아니야? 뭐야? 이게 정말 농담 같지만 이 정장을 입고 그대로 빨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샤워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옷을 그대로 말려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냄새가 나겠죠. 아니요. 냄새 안 나요. 이게 빨래를 한 거기 때문에 바로 마릅니다. 아~ 그래서 다림질 할 필요 없이 바로 입고 나가면 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 옷 광고구나. 네네. 아~ 이게 그냥 있는 제품일 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소비 전문 잡지가 있어요. 니케이 트렌디라고. 예. 여기에서 2008년에 히트할 이 상품이라고
선정을 하게 됐어요. 2007년에 네.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제품도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대박이다, 대박. 자, 다음 제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혼자 살다 보면은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쉽지 네.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선 굉장히 좋죠. 네. 좋죠, 맛있죠. 생선은 한번 구우려면 집안에 냄새 배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그 오피스텔 환기도 안 되는 데서 사시는데 그래서 안 해 먹는단 말이에요. 네. 렌지에 딱 굽기만 하면 한 바퀴 돌리기만 하면 생선이 조리되는. 특수하게 네. 뭐 이렇게 했나 보다. 그렇죠. 그 종이 위아래에 뭐 약간 이렇게 철로 된 뭔가가 있어갖고 쉽게 구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야, 아이디어 상품. 냄새는 나긴 나죠. 냄새는 나긴 나겠지. 굽는 것보다는 훨씬 적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케이 트렌드에서 2010년에 강탈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디서 이런 걸? 네, 한번 보실까요? 혼자 밥을 먹다 보면 그리고 국 한번 끓이면은 이렇게 냄비 손잡이가 두 개잖아요. 냄비를 들고 냄비 받침대를 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저건 없어요. 진짜 혼자 근데 저건 사는 가능합니다. 사람들 완전 공감. 그럼요, 그럼, 그럼. 혼자 사시면 이런 거 굉장히 공감되시죠. 에이. 자, 붙여서 냄비 받침을 그대로 TV 앞으로 내가 밥 먹고 싶은 TV 앞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붙여? 네, 그냥 붙어요. 그냥 붙어요.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여보 냄비 좀 이거 좀 갖다 놔줘. 아니 그럴 냄비 필요가 없어요. 받침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네. 아 이렇게 돌리면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인데. 야, 진짜. 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네. 혼자 영화를 보고 싶은데 좀 눈치가 보여요. 아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요? 아니,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맞아요. 사람 따라 달라요. 눈치 보는 네. 사람도 있어. 왜 그래? 나 눈치 보이더라. 저도 진짜. 영화관은 혼자 못 가겠어요. 아 정말? 네. 난 가끔 가는데 갈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게 저 아저씨는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런 게 세대 차이인가? 저도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맞는다. 근데 우리나라에 네. 이미 그 싱글석이 마련이 돼 있어요. 모든 영화관에 이게 통용된 건 아닌데 네. 일부 극장에서는 그 싱글석을 따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앉아 있을 수 있게끔 좌석을 조금 벌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 나 근데. 저기서 눈치 보인다. 아닌데 아니, 저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차별해? 그냥 앉을래. 난 감기 줄 거야. 김영로 앵커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자리에 혼자가 있으면 혼자 왔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혼자 온 거잖아요. 맞아요. 저기 앉아 있으면 누가 봐도 혼자 온 거예요. 물론 그렇긴 한데 어떤 분들은 또 저런 자리를 선호하시기도 해요. 그래요? 나는 혼자 왔습니다. 남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어. 눈치 보지 않고. 김영래 앵커 딱 앉아가지고 옆에 이쁜 아가씨가 혼자 왔으면 같이 딱 앉는. 그것도 랜덤. 랜덤으로 기대하는 마음이 오케이, 있는데. 오케이 인정 인정.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고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네. 생각이 들었던 게 1인 가구 증가에 한정된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김영로 앵커도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분들하고 살면서도 나는 혼자의 그 생활을 즐긴다. 이 예.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죠. 즐긴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증가만으로 솔로 이코노미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가정이 있는 아버지도 1인 가구 증가의 이런 솔로 이코노미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럼, 거고. 그럼 나 대표적으로요 최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밥은 다 각자 먹어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네. 안 맞지, 안 네. 맞아. 맞아요. 저는 회사 맞아요. 퇴근하고 또 일 있다 보면 늦게 들어가고 또 부모님 회사는 회사대로 다르니까 맞아요. 서로 독립되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먹을 걸 따로 사갈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면은 결국 편의점에서 혹은 이 마트에서 파는 1인 간편식. 그렇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맞아, 얘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주식시장 얘기를 저는 잠깐 해볼까 하는데 네. 뭐 1인 가구에서 최대 수혜주는 뭐니뭐니 해도 얘기 나온 것처럼 편의점주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GS 리테일, BGF 리테일 그치, 아주 그치, 그치. 대단하죠. 네. 근데 산업통상자원부 저도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네. 2015년 작년에 편의점 매출이요. 한 26% 증가했대요. 대단하다. 근데 26% 증가한 것도 대단한데 네. 그 2014년 전년도에 비해서 3배 이상 뛴 거래요. 이야, 그럼 전년도에 약 8% 정도? 네, 실제로 그런데 저도 그러거든요.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요. 저, 맞아요. 특히 소량 살 수 있는 데가 편의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네. 가까운데 네. 편의점밖에 없잖아요. 요즘에 슈퍼들 다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이번에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3배 뛰었다면 올해 비해서 내년도 또 뛸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또 약간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거지만 현재
트렌드 자체는 1인 가구 트렌드고 편의점이 잘 될 수는 있는데 네. 요즘 주식 시장에는 그 핫한 탁 그때 이슈가 있어야 핫 터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섣불리 볼 수는 없겠지만 대세 자체는 이거다 이거죠. 맞죠. 예.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GS 리테일이나 이런 그 편의점 주위에서 뭔가 하나 빵 터진다면 바로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성장은 외형 성장은 가능하다. 뭐 이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섹터로 여가를 했는데요. 아, 네. 혼자 살면 여행도 더 자주 다닐 수 있고 더 자주 다니지. 네. 영화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애기 셋 데리고 다니기 힘들어. 맞아요. 그럼 네. 이것도 실제로 하나투어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나 홀로 여행을 떠난 사람이 네. 전년 같은 대비해서 160%가 늘었대요. 160%? 요즘에 그러니까 그냥 다 혼자 다니는 거예요. 야, 그럼 근데. 여행 주면 진짜 대박 나겠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단체 여행보다 자유 여행, 개별 맞아요. 여행 프로그램도 훨씬 많고요. 맞아요. 뭐 이렇다 보니까 하나 투어, 모두 투어, 인터파크 너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혼자 살다 보면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네. 취미 생활을 맞아요. 시간도 많이 있겠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자전거, 자전거 많이 네. 있죠. 그리고 네. 뭐 우리 말했던 영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삼천리 자전거와 CJ ENM, CJ CGV가 또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좀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일단 주식시장은 김영롱 앵커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그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시발점. 네. 이런 뭔가 불똥을 딱 튀겨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좀 많이 수요가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바로 대박이 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네. 대신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들을 만약에 연봉으로 차트를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확실히 우상향한 거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요? 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그래서 다음도 계속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IT 네. 분야에서도 우리가 뭐 LG전자, 삼성전자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뭐 프리미엄이다 뭐다. 그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혼자 밥솥. 요즘에는 다 그렇게 나온다는 그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1인으로 한 끼만 할 수 있는 밥솥이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오. 쿠쿠전자랑 제가 코웨이를 넣어놓은 이유도 네. 요즘에 그러니까 1인 가구다 보니까 아, 관리하기도 귀찮은 거야. 맞아요. 집이 아무도 없고. 맞아요. 그러면 관리 다 해줄 수 있는 렌탈 시장, 우리가 또 렌탈 시장 말 그렇죠. 했잖아요. 아이고, 나온다. 저 예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저게 1인 밥솥이에요. 전기밥 하나 들어갈 정도. 하나 뭐, 그 정도만 딱 된다는 거죠.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가장 시장이 넓어지는 부분이 가구랑 인터넷이란다. 인테리어 분야래요. 인테리어. 아, 그렇겠네요. 예, 주택 유지 수선. 그래. 그렇죠. 막 꾸미고 막 이런 거. 예전에는 세 명이 한 집에 살았으니까 3대 1의 그 경쟁률 수요였다면 이제는 1대 1의 경쟁률 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수요가... 개성에 맞도록. 그러네요. 아, 그리고 네. 자기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꾸적하겠다. 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LG 경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 매년 20% 정도 이 시장은 더 성장할 것이다. 인테리어 분야, 가구 분야가 예,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야. 실제로 뭐 한샘,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 특히 한샘은 옛날에 고가 라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치.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가 라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1인 가구를 위해서 예, 살 수 있도록. 네. 그리고 LG 하우시스 같은 건자재 업종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뭐 보험이나 보안 분야에 대해서 아, 그래. 혼자 사는 분들 그 안전을 위해서 보안이나 보험 이쪽 분야 굉장히 봐, 그렇게 할 수 있겠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그리고 S1, IDC, 저희가 CCTV 만드는 데 CCTV. 네. 예, 거기도 있고, 그 밖에는 뭐 그렇게 많이 보실 필요는 없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1인 가구가. 아, 혼자 살 때 아프면 저기 서러워요. 집중한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바이오주가 네. 이 제약바이오주 오른 게 이 이유는 요즘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좀 그냥 네. 그 밖으로 해놨고, 주식시장 상장은 안 되는데 어떤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반려식물? 있다고. 반려식물? 네, 반려식물. 네.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혼자 살면 외롭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반려식물. 반려식물도 되게 재밌는 걸 저도 봤었는데 이 식물이 물 줄 때를 우리가 항상 놓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물 줄 때가 되면은 기운대요.
화분이 화분이 약간 이렇게 오뚜기처럼 생겼어요. 물 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화분이 만약에 물 줄 때가 되면은 기울어요. 그럼 그때 물 주면 돼요. 그럼 다시 이렇게 서요. 그래서 네, 물 줄 때도 놓치지 않고 평생 나는 화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김웅 앵커 지금 네. 눈 반짝반짝해. 나 여기서 사야겠다라고. 어디서 파는지. 아 진짜 판매되는 거더라.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외롭지 않으신다. 아, 저는 반려식물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지. 그렇죠. 시끄럽지 않으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해서 한번. 방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이어로. 뭐, 담당 PD가 장가 나가라. 근데 아무튼 네. 아, 이거 제일 슬프네요. 예. 자 이렇게 네.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뭐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수요는 분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주가에 대한 영향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아, 그렇죠. 네,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들까지 시청을 하시면 돼요. 네. 자 마지막으로 1인 가구 공부하면서 좀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자 네. 저부터 결론 네. 하겠습니다. 저는 화끈합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 그렇지. 아, 그렇죠. 이거 맞잖아. 네, 도저히 뭐 바뀔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즐기는 게 낫고 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고 있죠. 그렇죠? 피할 맞아요, 수 맞아요. 없다면 장가 가라 뭐 이런 거니까 아니고요. 즐겨라. 네. 장가 갈 수 없으니까 즐기고 있는 거예요. 김영래 앵커 결론 내려주시죠. 저는 나 혼자 잘 산다. 아. 요즘에 나 혼자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워낙 네. 잘 살아서 여기저기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면 투자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산다? 잘 산다. 잘 살아라?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혼자 살지 않아도 결국 답은 싱글 이코노미더라. 아. 네. 우리가 혼자 살지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사는 아버지도 그리고 그치? 어머니도 그쵸. 언제든지 싱글 이코노미의 그 대상자가 될 수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예, 산업별 영향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직설이었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